네, 키움 모닝노트 서상영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축포를 터뜨렸다고 봐야 하나요? 뭐 최고가 영향 없었죠. 경신했던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시작됐지만 이제 그 기대 때문에 일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근데 신정부가 이제 출범했다라고 해서 상승했던 건 아니고요. 그 왕의 귀환이 시작돼가지고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뺑. 팡. 그러니까 어제 출연했을 때 이제 앨런 연준의장과 아니죠. 앨런 재무장관 후보자. 후보자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거기서 시사했던 거는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을 줄수 있는 규제책들은 코로나가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규제 이슈가 좀 있었던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이 급등을 했었고 여타 대형주들도 뭐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낙폭을 좀 줄여나 하락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입자 수가 급증을 했죠. 그 가입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 그 향후에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조금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가격을 인상시켰던 캐나다나 미국 쪽은 거의 정체돼 있었지만 아시아나 유럽 쪽이 폭증을 했어요. 가입자 수가. 그러면서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뭐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그것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여기에 이제 일부 투자 은행들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17% 폭등을 했거든요. 제가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판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화두가 됐던 것들은 반도체 업종. 이거는 빠졌습니다. 줄줄줄 반대로 갔죠. 왜 밀렸어요? 차익 매물. 차익 많이 매물. 올랐으니까. 모르면 차익 매물이. 사실은 이제 ASML 미국 쪽에 유럽 쪽에 ASML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장에서는 한3% 정도 상승을 했지만 미국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AT나 램리서치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급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한3% 정도 빠졌고요. 2.28% 빠졌는데 자, 여기서 좀몇 가지 차트를 좀 보여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했는데 이게 주간 차트입니다. 9월달 이후에 횡보했어요. 그렇네요. 이 9월달 이후에 특히 10월, 11월달 이후에 나스닥이 20% 폭등을 했는데 얘네들은 멈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횡보했죠. 9월달 이후로. 아마존, 뭐 애플, 전부 다 9월 애플은 좀더 올라갔네요. 이제 전부 다 거의 판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9월달 이후에 횡보했습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 뭐 저기 그저 독점 뭐 이슈들이 독점 나오고 규제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거민세.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었고 거기다가 그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법인세 얘기도 있었고. 법인세 인상 이슈도 있었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8월 말에 이제 그 발각이 되면서 9월달에 이제 청산이 되면서 일부 이제 관련된 옵션 종목들 거래했던 네 거. 옵션 거래 그러면서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까지 합치면서 이제 별로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바이든 행정부 출범했네. 규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좀 지연될 거라는 거다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위반자가 언급을 했네. 뭐 넷플릭스 보니까 어쩌저쩌고 해도 상당히 좀 향후에 실적도 좋아지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죠. 여기다가 보면 CRM 같은 세일즈포스 같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9월달 이후에 계속 뭐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 좀 빠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EA 같은 게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에 잠깐 급등을 했지만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일부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네. 좀 더 반등을 줬던 흐름이고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애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화두가 돼서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일부 좀 쉬어가자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JP모건이나 그 금융 섹터도 보면 최근 들어서 뭐 가치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밀렸어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재밌는데 네. TSLA 거예요.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펜하우머라고 이제 투자 네. 목표가가 1063달러? 1036달러인가? 1000달러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400달러에서 이게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1000달러 넘겨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보통 과거 같으면 이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까지 빠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국장의 특징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이게 12월 달 중순 이후부터 차익 실현 매물, 그 다음에 뭐 빠지면 사는 개인 투자가들 특히 미국도 지금 거의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지면 매수하는 반발 매수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 매일매일 변동성이 컸었어요. 종목별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게 우리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 예상을 하이한다? 그럼 급락. 실적 예상을 상이한다? 소폭 하락. 또는 예상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상승하는 그런 흐름. 이게 실적 발표 말고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뭘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익 실현 매물과 반발 매수가 충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면 네. 이제는 차익 매물과 함께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업종군들. 네. 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나 뭐 이런 대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뭐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받아주냐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이제 바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적 쪽 특히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에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월말까지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수출 증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품목별, 업종별로 그 증가율 자체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더 증가세가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실적들이 좋을 것이라는 걸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네.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끌 것 가겠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있을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권력이 이양되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 수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금융 변수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달러 동향하고 그리고 금리 동향은 최근에 어때요? 관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로화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경제 봉쇄가 확산이 되면서 이중 침체 더블 딥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유로화가 좀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파운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는 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신흥국 쪽 있지 않습니까?
신흥국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브라질 헤아라, 뭐 러시아 루브라 뭐 이런 쪽에 상품 환율들이 일단은 달러 대비 한 0.5에서 0.8% 정도 강세를 좀 보였고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터키 리라라든지 뭐 여타 이제 신흥국 환율들이지 않습니까? 그쪽도 여전히 달러 대비 강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건 맞는데 뭐 외환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지만 달러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NDF 달러 환율을 감안해 보면 한 2원에서 3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부양책 어마어마하게 쓰게 되면 뭐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어제도 좀 관망하다가 오늘도 여전히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상승한 거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좀 나타났다. 그다음에 20년물 국채 입찰도 응찰률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낙폭은 좀 제한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방향 이거는 언제쯤 저기 그저 그 뭐 얼마 단위로 이렇게 저기 나와요? 그 기간이. 예를 들면 뭐 연초에 저기 기금 운용 방향이 확정돼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저기 그 저 뭐 일관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중요한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알 만한 사람 없어요? 네. 뭐요? 외톨이요? 네. 아니 혹시 그거 이제 알아볼 수 있으면 한번 좀 저기 좀 알아봐 주세요. 좀 혹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뭐 비중 조정에 뉴스를 보면은 국내 저기 그 주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넘어가지고 좀 줄인다는 얘기도 지금 그거는 기본적인 그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를 보면 그 국내 비중을 좀 줄이는 걸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일단은 뭐 연금 쪽을 통해서 매입이 들어오는 거는 그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전체 헤지펀드나 대규모 기금 운용하는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걸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해부터 좀 이어져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키움 모닝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